네, 오늘 오전부터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가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을 과연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500선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죠.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1900선 위쪽에서 견조하게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55%의 상승으로 1923선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오후 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반전되는 모습이었죠. 현재 496선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상그림 매수에 나섰고 특히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졌죠. 연기금은 순매수를 하다가 뭐 오늘 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요. 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투신 입장에서도 지금 코스피를 비트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지 않을 수밖에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시장 탄력이 굉장히 강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전의 시장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런 양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재료에 의해서도 시장이 쉽게 올라가고 또 조그만 재료에 의해서 시장이 쉽게 빠지고 뭐 이런 양상이 벌어졌었는데 최근에는 호재의 악재에 대해서 시장의 민감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안정감을 되찾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실 뭐 아까 이제 서두에서 또 마감 60분 시작하면서 시장이 매일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보다도 시장이 그 안정감을 되찾은 부분 이 부분에 좀 상당히 좀 의미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또 시장이 또그 1920선 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상에 대한 좀 부담도 좀 따르는 건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그 밑으로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유지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런 대목에서는 어느 쪽을 봐야 될까? 이제는 좀 중소형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쪽의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의 이제 그 차트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 강도를 비교해 보면은 8월 달이나 9월 달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쌌었습니다. 이제 네. 상대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연초를 이제 100으로 놓고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나타낸 겁니다. 그 검은선이 그 대형주를 표시한 거고요. 네. 자, 8월이나 9월 때 이렇게 보시면은 그 중소형주에 비해서 대형주가 굉장히 지금 가격이 낮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럴 때는 대형주 위주로 그 일단은 매매를 하는 게 맞았는데 현재 보면은 소형주랑 대형주랑 같이 움직입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는 대형주만의 장세가 아니라 좀 종목별로 시세를 회복하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 전제는 물론 시장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런 안정성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는 중소형주, 뭐 가치 평, 그가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오후 2시를 전후로 해서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장 마감 뒤에는 현대제철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일단 이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 손실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견조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30% 정도 줄어든 2,81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40%가량 감소한 3조 8,143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실적 발표도 여러분께서 함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